안녕하세요. 스타트업파이 심층분석. 예, 오늘은 진짜 심층분석 오랜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저런 말씀을 드렸어요. 많은 분들이 검찰 박범계를 막 욕할 때왜 박범계를 욕하냐? 검찰총장 인사추천위원회에서 뭐 조남관, 배성범, 구본선 거기에 김오수 올라갔다고 이성윤이 안 됐다 막 하면서 여러분들이 난리를 쳤습니다. 거기에 임은정도 포함이 안 됐다.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이게 난리를 칠 일인가? 어? 아니 누가 봐도 이렇게 쉬운 문제가 어딨냐? 저는 그렇게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정답은 김오수 너무 대통령에게 고민도 안 하고 딱 임명하기 좋게끔 1번 김오수, 2번 조남관, 3번 구본선, 4번 배성범. 아니 이렇게 선택하기 좋게끔 대통령에게 해놓고다가 여러분들 이걸 왜 불안해 하시냐?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김오수 검찰총장이 이제 지명됐고 이제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김오수 나쁘지 않다 여러 가지 요인은 말씀드렸습니다. 이유는 이성윤 지검장과 윤석열은 23기예요. 근데 윤석열이가 검찰총장이 됐을 때 검사장급들이 옷을 상당히 뭐 벗는 사람도 있었고 뭐 기수를 파괴했다 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지금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20기예요, 20기. 그러면 만약에 이성윤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올리고 딴 사람들도 막 이렇게 올렸다 그러면 정권이 또 어떤 싸움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성윤을 검찰총장으로 앉히면 뭐 땡큐죠. 근데 이성윤 검찰총장을 안고 윤석열 장모 사건과 한동훈 사건을 쥐고 있는 중앙지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수사를 더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검찰총장 되자마자 보복 수사를 하명 수사를 한다 이런 식으로 될수 있는데 오히려 김오수 20기 검찰총장이 내정이 됨으로써 이성윤이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성윤이 자리를 오히려 중앙지검장이나 아니면 고검장으로 승진하거나 대검 차장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갖고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서울지검 만약에 이성윤 지검장이 승진하겠죠. 당연히 김오수가 검찰총장이 됐으니까 서울중앙지검장에서 대검차장이나 또는 고검장으로 승진할 경우에는 중앙지검이 공석이 되겠죠. 그럼 중앙지검이 공석이 될 경우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박은정 검사의 남편인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이 중앙지검장이 될 수도 있고 박은정 검사가 들어올 수 있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임은정 검사가 이제 중앙지검에서 수사권을 휘두를 수가 있는 이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김오수가 누구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김오수는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왜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이 대단하시냐? 22개월간 법무부 차관을 지내신 분이에요. 22개월간 법무부 차관을 지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누구죠? 검찰 출신이 아닌 박상기 법무부 장관일 때도 김오수 차관이었고, 그 다음에 조국 장관일 때도 김오수 차관이었고, 추미애 장관일 때도 김오수 차관이었어요. 만약에 조금이나마 김오수가 검찰 개혁에 어떤 협조적이지 않거나 우리 문재인 정부의 어떤 코드와 맞지 않는다 그러면, 법무부 차관부터 교체를 했겠죠? 이해가 가십니까? 박상기 때 김오수가 하는 걸 봤더니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에 코드와 맞지 않는다. 그러면 조국 때 김오수부터 날렸겠죠. 근데 전혀 그러지 않고 오히려 조국 장관님이 35일 동안 검찰 개혁에 앞장서시면서 법무부 장관을 할때 김오수가 차관을 하다가 조국 장관님이 10월 12일 날 사표를 내니까 그 다음 날, 그 다음 주인가? 문재인 대통령, 여러분들 저거 기억나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불렀던 거. 윤석열이랑 김오수, 그 당시에 조국 장관님 물러나시고 법무부 차관 김오수와 윤석열을 불러갖고 둘이서 검찰 개혁을 시행하라. 그 정도로 신임을 줬던 분이에요. 어? 기억나시죠? 그때 조국 장관 물러나고 윤석열이랑 김오수랑 청와대 국무회의인가 뭐 회의 때 들어왔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 차질 없이 그때 윤석열이랑 동시에
주문하면서 그때 대통령이 전폭적인 신임을 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이 문재인 대통령 김오수 차관에 대한 얼마나 신임이 있냐면 최재형 감사원장 개난리 부리잖아. 최재형 감사원장 저거 진짜 우리가 생각해 너무 괘씸하잖아. 감사위원회 김오수를 추천했잖아요. 그거 기억나세요? 김오수 현 검찰총장을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추천했는데 김오수가 막아갖고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 공정과 잠깐만 문재인 정부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이랑 금융감독위원장 후보로 늘 거론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를 임명한 게 아니에요. 아니 진해영 검사는 이문정 검사 여러분들 내가 얘기했잖아. 왜 자꾸 이문정 검사가 되면 이성윤이 날아가요. 그쵸? 이문정 검사 좋지. 이문정 검사가 검찰총장이 되는 순간 겨우겨우 검찰개혁을 원하는 이종근, 박은정, 이성윤 많은 그런 그 옥구슬 같은 겨우 검찰 안에서도 발견한 이런 사람들을 전부 옷을 벗을 수밖에 없어요. 어? 차라리 기습 파괴가 아니라 김오수, 이성윤 살리고 이문정 살리고 차근차근 올라가갖고 기수가 될 때 이문정 검찰총장 앉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우리가 얼마나 여태까지 검찰한테 배신을 당했어요. 그 가운데 조국 장관 검찰 사태 때 그 검찰과 맞서서 싸웠던 정의로운 검사들 겨우겨우 우리가 귀한 분들 찾아냈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정치가 단순하지 않아요. 이문정이 좋다 그래갖고 이문정 딱 시키면 검찰이 개혁되고 어?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다 날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 우리가 180도 죽어 정권 우리가 자꾸 그러면 세상이 바뀔 줄 알았죠.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정치라는 게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것이고 많은 우리가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야 무슨 눈치를 보냐 국민만 눈치 봐라 맞는 말이죠. 그렇게 했다가는요 또 당해요 제가 보면. 그래서 개혁도 중요하지만 공감할 수 있는 개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그래서 김오수 20기를 내세우면 이성윤도 나가지 않고 이종근도 나가지 않고 이문정도 나가지 않고 더 좋은 보직에 검찰의 주요 보직을 장악해갖고 검찰이 더 이상 윤석열 사단이나 정치검찰들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검찰의 스스로들이 개혁을 하고 검찰이 스스로 개혁을 못하니까 검찰과 외부에서 검찰개혁을 지금 민주당이 6개의 중대 범죄도 이제는 완전한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시키는 이런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이해는 해요. 윤석열 트라우마. 그렇죠? 윤석열 트라우마. 진해원이가 그런 발언을 한 거는 과거 진해원이가 자기한테 엮였던 사건이 있는데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이 정의가 아니야. 대통령이 다 생각이 있으셔갖고 김오수를 임명을 했다 그러면 김오수에게 힘을 실어주고 밀어주시면 돼요. 어? 윤석열에 대한 트라우마는 알겠지만 제가 봐도 이문정 카드보다는 저는 김오수 카드가 훨씬 바람직하고 옳다고 생각을 해요. 이문정 검찰총장 됐을 때 저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문정 검찰총장이라면 다 때려잡고 뭐 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무도 일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문정이 검찰총장 들어왔어. 검찰 이렇게 합시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요. 검찰은 여태까지 그런 조직적 관료적 문화가 있어요. 검사 동일차라 그러면서 후배 기수가 떠드니까 아무도 얘기 안 들어요. 검찰이 돌아가지 않아요. 그게 검찰 개혁이 진짜 원하는 거예요? 반기뿐만 아니라 반기 들면 자르면 되죠.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이문정 되면 이문정이 정의로우니까 칼자리 들고 다 목을 칠 것이다? 그게 안 돼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정치가. 그리고요. 문재인 대통령 지금 집권 말기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앞으로는요, 이런 얘기부터 해드리고 갈게요. 청와대가 이제 점점 할 일이 없어요. 점점 청와대는 할 일이 없어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 300일 정도 남았죠? 300일 정도 남았습니다. 새로운 정책과 새로운 개혁을 시도를 하지 못해요. 새로운 정책과 새로운 개혁을 시도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현재 진행 중인 개혁도 마무리 안된게 많고, 항상 어떤 개혁을 추진할 때는 정권에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사실상 7월달이면 대선 국면이거든요. 어떤 그 정책의 연속성이 없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권 후보자들에게 부담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문재인 정부 4년 동안에 이뤄놨던 공약과 정책과 개혁 방향에 대해서 점검하고 마무리 짓고 할수 있는 거는 여기 안에서 끝내고 미진하는 것들은 다음 여건에 넘기는 거예요. 응? 차기 권력에 줄 선다는 게 아니라 정권이 지금 새로운 개혁이나 그런 것들을 추진하게 되면요. 정권의 동력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고 있다가 이게 어떤 일이 발생하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거를 개혁을 추진했어. 근데 다음 정권이 만약에 우리가 잡으면 다행이지만 다음에 우리가 정권을 잡아도 아, 이 개혁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 그러면 부딪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될 만한 것들에 대해서는 정권이 개혁이나 어떤 정책을 추진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누구나 다 공감가는 대통령은 이제 성공한 대통령으로서 양산에 돌아가시고 차기 문재인 정권의 정책과 방향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차기 정권이 들어서야만 같이 공유를 하는 거예요. 정책에 5년 동안 딱 시작해갖고 5년 동안 마무리할 수 있는 정책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현재 진행 중인 대북 정책도 그렇고요. 부동산 정책도 그렇고요. 대부분의 뭐 언론개혁, 검찰개혁도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문재인 정부에서 할수 있는 마무리는 요까지 하면 다음 정부에 물려줘야 될게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문재인 정부가 뭐더 집권 말기에 강력하게 해야 된다. 이거는 바램인 거예요. 이건 바램인 거예요. 집권 말기에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없어요. 민주당과 지지자들은 미래의 권력에 대해서 정권 재창출이 더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통령에게 더 이상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뭔가 비핵화 선언이 아니라 판문점 선언뿐만 아니라 종전 선언 정도라도 정말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낸다 그러면 큰 성과죠. 그러니까 제발 뭐 대통령 아직 180석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민주당 1년 뭐 하냐? 지금 1년은요.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좀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지금 1년은 또 다른 개혁으로서 싸움을 붙일 게 아니라 여태까지 추진했던 개혁들을 마무리하고 마무리가 안된 것들은 다음 차기 정권에 넘겨주고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성공한 정부로 만들어 갖고 백신 관리 그리고 그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리를 가장 잘해야만 내년 정권 재창출도 있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뭐 민주당 그리고 이제 아직도 1년이나 뭐 300일 남았으니까 민주당과 함께 뭐 박살 내라. 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우리 청와대 여러분들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정권 초기에는 이렇게 돼요. 정권을 딱 잡잖아요. 정권을 잡으면요. 청와대의 정책이 당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스러운 현상을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정권을 딱 잡자마자 가장 권력이 힘이 세다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장관들, 새로운 사람들 임명하고 국정 철학을 같이 할수 있는 사람들과 모여갖고 개혁 법안, 정책 법안을 막 밀어붙입니다. 그렇죠? 막 밀어붙여요. 그럴 때는 누가 봐도 당은 청와대를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당청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가 됩니다. 당청 관계가. 근데 지금은요, 송영길 대표가 민주당이 선두로 치고 나가고 청와대를 뒷받침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은 혹시나 송영길이 당대표가 됐다 갖고 청와대와 송영길이 각을 세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해하십니까? 제가 송영길을 응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민주당은요, 당이 우선적으로 치고 나가는 시기예요. 당이 힘이 더 있거든요. 180석의 민주당이 힘이 더 있기 때문에 이제는 청와대의 하명으로 민주당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고 대선 관리를 하고 정권 재창출을 하는데 민주당이 더 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청와대는 기존에 있었던 정책적 수립과 그거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단계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당청이 대립했다 이렇게 자꾸 언론이 부추길 거예요. 오히려 지금은 민주당이 나서는 모습이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청와대가 나서는 모습은 오히려 레임덕이나 힘없는 거라고 하면서 오히려 공격을 받아요. 근데 민주당이 나서면서 청와대를 뒷받침해 주는 게 훨씬 좋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민주당이 너무 청와대와 각을 세워서 나서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많이 보일수록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차기 정권은 문재인 정권은 끝난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대선을 출마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많은 미래의 유권자들은 민주당이 잘하냐 아니냐를 보고 차기에 민주당을 찍을 것이냐 왜구를 찍을 것이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조중동의 농간이나 수구 세력들이 송영길 당청 벌 엇박자가 아니라 민주당이 이제는 청와대를 보호해주고 청와대를 호위해주는 거예요. 그게 민주당의 역할이에요. 그러라고 180석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당이 자주 보여야 돼요. 청와대가 많이 보이면 좋은 게 아니에요. 당이 자주 보이고 민주당이 정책을 수립해도 민주당이 치고 나가야 되고 민주당이 힘있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이고 민주당이 선두에 서고 거기에 청와대는 안정과 마무리에 정책을 펼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청와대와 대립각, 이거는 언론이 만들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민주당 정권이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문재인 정권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똑같은 게 어떤 정권이 딱 탄생을 합니다. 오바마 정권, 민주당 정권, 바이든 정권, 뭐 박근혜 정권 막 그래요. 집권 말기에 가면 어때요? 민주당 정권, 국민의힘 정권, 이게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렇죠? 그러나 저는 영원히 문재인 정권이에요. 예. 네. 그건 내 마음이야. 문재인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존재하는 거야. 아무리 언론에서 이제는 문재인 정권보다는 이제는 민주당의 스포트라이트를 가한다 그래도 문재인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승리한 거야. 아무튼 근데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서운해하지 마시라고. 알겠죠? 이제는 대통령의 모습이 여러분들이 언론과 스포트라이트에서 민주당보다 안 보인다 그래갖고 민주당이 너무 대통령과 각을 세운다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집권 말기에 청와대는 안정적인 국정 마무리를 하는 것이고 민주당은 또 다른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서 당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당이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모습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갑자기 김오수 차관 얘기하다가, 그렇죠? 김오수 차관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 얘기를 했죠. 다시 김오수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김오수 이제 차관이 검찰총장 이제 후보자가 됐어요. 예, 검찰총장 후보자가 됐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김오수 차관의 장점을 보셔야 돼요. 김오수 차관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2개월간 법무부 차관으로 있었다는 건 누구보다도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의 이해도가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어떤 장관과 코드가 맞아갖고, 그러니까 김오수는 문재인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죠. 어떤 만약에 박상기와 코드가 맞아갖고 김오수가 차관이 됐다 그러면 박상기가 나가면 그 사람도 관뒀을 거 아니에요. 조국 장관과 코드가 맞아갖고 조국 장관 때 김오수 차관이 계속 있었다 그러면 조국 장관 물러날 때 같이 물러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과 늘 같이 22개월간 코드를 맞추면서 법무부 차관을 했다는 것은 대통령의 검찰개혁의 이해도가 가장 높은 분이에요. 가장 높은 분이에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러면 대통령의 직권 말기,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검찰총장에게 무엇을 바라냐가 가장 이해도가 높다는 뜻이죠.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심정을 만약에 김오수 차관이 잘 파악을 했다면 뭐냐, 검찰 조직의 안정이에요. 6개월간 지금 검찰총장이 공석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검찰 조직의 안정과 60일 넘게, 6개월이 아니라 거의 두 달 동안 검찰총장이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상 추윤 갈등으로 번졌던
언론이 만들어낸. 이거는 추미애와 윤석열의 갈등이 아니었어요. 정확히 그 이면회를 보면요, 검찰 개혁을 저항하는 검찰과 법무부가의 부딪힘이었어요.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을 추윤 갈등으로 포장을 해갖고 본질을 비껴나는 언론 프레임이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면 누가 봐도 검찰과 법무부가 부딪히면서 현 정부와 검찰 간의 갈등 국면이었는데, 김오수 차관이 가장 먼저 가면 검찰 조직을 선배로서 안정화시키고 그 검찰 조직의 반발을 최대한, 누가 봐도 김오수는 검찰 출신이니까 뭐 여러분들이 검찰 출신 뭐 믿을 수 없다, 저도 믿을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말에 뭐가 모순이 있냐면, 여러분들 임은정은 믿잖아. 그치? 임은정은 검사 아닌가? 똑같은 거예요. 임은정은 믿으면서 김오수는 못 믿겠다. 다 윤석열 트라우마예요. 윤석열에게 당해보니까. 지금 이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저런 게 나올 거예요. 김학의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에 연루됐다. 김오수 후보자가 서면 조사를 받았어요. 저는 이거는 검찰 윤석열 사단의 패착이라고 생각하는 게,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이 이 사건의 핵심인가요? 저는 김오수 차관이 저건 바로 잡을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열받는 게 딱 세 가지야. 진짜 조중동과 검찰이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이 이 사건의 핵심이냐고. 이거는 김학의 성폭행 사건이야.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를 출국시키는 게 맞았냐? 정말 사람이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야지. 아무리 검찰이 제19 감싸기를 한다 그래도 저런 파렴치한 범을 국외로 출국시키는 게 맞았냐 안 맞냐? 이거는 검찰과 언론이 만들어낸 사건 프레임의 전환이었고, 두 번째, 유시민 장관을 기소한 한동훈, 아니 고발한 한동훈, 그 유시민 장관의 어떤 한동훈 전 검사장의 어떤 사건에 대해서 명예훼손 사건을 대검에서 들여다보고 있고, 5억 원의 손해. 이게 한동훈 명예훼손 사건입니까? 세상이 그러면 안 되죠. 채널A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전 검사장이 공모를 해서 사실상 없는 죄도 만들어서, 이거는 선거 4.15 총선에 개입하려고 그랬던, 저는 총선 개입 사건이라고 분명히 저는 생각해요. 모든 사건의 본질을 벗어난 이런 언론에 의해서 저는 이건 검찰이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동훈이가 그렇게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한동훈이가 억울해서 명예훼손을 당했습니까? 떳떳하면 본인의 핸드폰을 포렌식을 해야죠. 본인의 핸드폰도 까지 못하는 검사장이 누구를 수사하고 누구에게 죄를 기소를 합니까? 한동훈은 정말 파렴치한 범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 검사가 될 수 있어요? 본인은 죄를 짓고 있으면서 본인의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도 제출하지 않고 남들에게 죄를 묻는 그런 검사장이 무슨 대한민국 검사입니까? 옷 벗어야죠. 응?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이 공모했는 게 본질이에요. 거기에 현재 수사는 한동훈과 윤석열 사단이 검찰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협조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의 스마트폰은 포렌식도 못하고 있어요. 제발 우리 사회가 아무리 정치 편향성이고 이념 갖고 싸운다 그래도 제발 사건을 이렇게 삐뚤어보는 시각은, 이거는 대한민국 전체가 병들고 있는 거예요. 김학의라는 파렴치한 그런 전 차관이 별장에서 지 얼굴이 나오는 성추행 성폭행 장면이 있는데도 그 사람을 보호하고 비호하고 그런 파렴치한 새끼를 출국시키지 말라고 했다라는 걸 갖고 불법 출금이라고 사건을 전환시키고, 우리 사회가 그러면 안 되죠. 자기네들이 당한 일이 아니라고, 본인들 아니라고, 그 김학의한테 당한 사람들은 아직도 언론과 인터뷰를 할 때 치욕적이고 아직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진짜 그러면 안 되죠. 한동훈을 위한, 이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기소하는 거는요, 한동훈을 위한 기소 아니에요. 검찰이 자기 동료를 위해서 대신 기소해주고, 이게 뭐하는 짓거리입니까?
제발 우리만큼이라도 사건의 본질을 들여다보는 좀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김오수 믿을만하다. 알겠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김오수, 그 다음에 구본선, 뭐 배성범, 조남관 왔을 때 너무나 정답을 알기 쉽게끔 올렸다. 그래서 박범계를 욕할 필요가 없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에게 누구보다도 이가 갈릴 텐데, 어? 검찰총장을 박범계가 혼자 제청할 수 있겠냐? 당연히 누구보다도 박범계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과 소통하는 사람이고, 대통령과 청와대가 조율을 해서, 아니 청와대와 법무부가 조율을 해서 당연히 김오수를 뽑게끔 이렇게 한 거죠. 무슨 이게 박범계, 그러지 마십시오. 어? 집권 말기에 법무부 장관 아무도 안 맡으려고 할 때 맡는 자체만으로도 박수 쳐주세요. 어? 네. 하여튼 검찰개혁의 마무리는 6가지의 중대범죄 수사처를 민주당에서 입법화하고 그게 통과되면 검찰은 그거에 맞는, 이제는 검찰은 기소와 공소만을 할 수 있는 정의로운 법률가들로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게 최고입니다. 검찰이 수사권을 행사하다 보니까 깡패가 되는 것이지, 검찰은 원래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검찰들이나 판사들이나 변호사나 다 똑같은 법률가로 시작했지만 검찰은 수사권을 쥐어주는 순간 깡패가 돼버린 거예요. 검찰은 다시 법률가가 되기 위해서는 수사권을 회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검찰과 검찰의 완전한 수사권 분리가 필요한 겁니다. 판사들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법률가로서 법률가로서의 어떤 본인들의 역량을 하는 것이고, 변호사들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법률책을 누구보다도 많이 보는 것이고, 검사들은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이치에 맞지 않는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검사, 대한민국이 가장 공정한 검찰들은요, 검사들은 깡패가 아닌 바로 법률가로서 돌아오는,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들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법률가의 모습을 되찾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칼을 쥔 존재가 아니라 펜을 쥔 존재라는 걸 인식을 해야 돼요. 너무나도 여태까지 역대 독재 정권과 어떤 반민족적인 어떤 저런 수구 정권들이 검찰에게 펜을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검찰에게 칼자를 쥐어주면서 검찰을 이용해서 본인들의 정적들을 제거하는 그런 짓거리를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검사들은 누가 봐도 펜을 쥐고 있어야 돼요. 기소를 하는, 기소장을 쓰는 펜을 드는 검사들이, 그리고 공소장을 쓰는 펜을 드는 검사들을 오히려 법률가들을 이용해서 칼자루를 쥐어주면서 정치적 정적들을 처단하게 시켰던, 이게 바로 수구 권력들이 본인들의 부정부패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검사들을 이용했던 이런 대한민국의 일그러진 이런 역사들을 이제 지워야 되는 순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네, 송영길 대표 체제, 여기저기서 뭐 현충원 참배 때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 박정희, 그 다음에 이승만 묘역을 갔다라고 하면서 뭐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거는 뭐 당대표의 저는 뭐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송영길 대표가 이승만, 박정희, 그럼 뭐 우리가 또 말하면 끝도 없죠. 그래서 시작부터 뭐 이승만 묘역, 박정희 묘역을 갖다 그래갖고 우리 민주 진보 진영의 어떤 정통성을 깼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뭐 이런 거 갖고 처음부터 당 대표를 흔드는 뭐 그런 말은 하고 싶지 않아요. 뭐 그거는 역사가 평가해 줄 일이고요. 근데 더불어민주당 이제 송영길 대표는요, 대선 승리, 그리고 지방선거, 여러분들 내년에 선거가 왜 중요하냐면요, 대선도 중요하지만 대선을 이겨야지 여러분들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할 수 있어요. 대선 깨지면 지방선거가 작살납니다. 우리가 대선을 이겼기 때문에 지방선거도 승리했던 거예요. 특히 지방은요, 여러분들 구의원, 시의원 그런 거 잘 아실 거예요. 힘 있는 쪽에 많이 영향력을 쏠려요. 지방의 시의원, 구의원 그런 선거 때 보면요, 힘 있는 시의원, 힘 있는 국회의원 그런 쪽에 많이 쏠립니다. 그래서 대선 승리가 오히려 지방선거에 큰 영향을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 민주당 지도부 뭐
뭐 이해찬 대표님 뭐 총선 승리를 하시고 임기 다 채우시고 가셨고 그전에 추미애 대표님 다 잘하셨어요. 근데 이번 선거의 특징을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얘기해 드리면요. 그 추미애 당대표가 60% 넘게 당선됐어요. 그다음에 추미애 이해찬 대표님은 40몇 프로로 당선됐어요. 43%인가? 거의 뒤늦게 출전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이번에 송영길 당대표는요, 역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가장 낮은 표를 얻으면서 당대표가 되셨어요. 지금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언론에서 송영길을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할 거냐면 친문 강성 지지자들의 문자 폭탄 갖고 계속 이제 송영길 후보를 그러니까 친문이 공격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송영길을 공격해서 당심과 민심을 괴리감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빨려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친문 강성 당원 막 요즘 언론 기사에서 나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송영길을 당 지지자들이 과의 대립각을 세워갖고 송영길은 자꾸 삐딱하게 나가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개판이다 이걸 만들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모두가 친문이에요. 그렇죠? 모두가 친문이에요. 송영길은 누가 보다도 문재인 대통령 대선 때 상황 본부장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지금 범친문 뭐 골수 친문 그렇지만 또 다른 정권을 우리가 재창출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기본이에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기본이 돼야지 그 다음에 다음 정권이 있지. 어떤 문재인 정권이 실패가 됐는데 그 다음에 민주당에게 또 정권을 주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진짜 이거는 앞뒤도 맞지 않잖아. 문재인 정부가 실패했는데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이 민주당을 믿고 표를 주겠냐고요. 지금 민주당은요, 언론에서는 친문, 비문, 뭐, 자꾸 나누려고 지랄들 하지만, 결국은 범친문이에요, 다. 다 친문이 돼서, 문재인 정권이 성공하고 잘한 정권이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어필을 하고, 그게 먹혀야만 다음에 민주당에게 정권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갈라치기에 절대 속지 말아라.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계속 언론들은 뭐 친문 비문 노선 갈등 경쟁 뭐뭐당 대표와 뭐 최고위원 불협화음 이런 글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아마도 뻔하죠. 결국은 그러면 이번에 당 대표 선거가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는 송영길 대표가 압도적인 승리를 할 것이다. 뭐 50%를 상회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우리 지지자들이 위기감이었어요. 위기감이었고 솔직히 이런 표가 분산됐다는 것은 여러분들 뭐죠? 찍을 사람이 없었다는 거야. 원래 민주당의 전통적인 친노 친문, 노무현 대통령을 가슴에 묻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을 성공하는 레임덕 없는 대통령을 만들고 싶은 사람들은요, 표의 결집력이 끝내줘요. 근데 왜 표가 이렇게 결집되지 않고 흩어졌냐? 찍을 사람이 없었어. 솔직히. 그렇죠? 찍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표가 나눠지는 거예요. 홍영표나 우원식이나 별로 두 명이 뭐 색깔이 뭐 확연히 챙이라는 것도 아니고 송영길 그렇다고 뭐얘세 명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어쩔 때는 송영길이 그래도 제일 시원해 보이고 우원식 뭔가 답답하고 저기 누구야 홍영표 뭔가 답답하고 결국은 표가 이렇게 골고루 나오고 오차 범위 안에서 이렇게 승부가 났다는 거는요 셋다 민주당 지지자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과거에 뭐 추미애다 이해찬이다 뭐, 그 전에 어떤 뭐, 또, 누구였죠? 당대표?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는 몸에 확 와닿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후보가 없었다. 그리고, 최고위원을 보면 확실히 우리 열성 지지자들의 힘이 셌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볼수 있고요. 결국은, 송영길 대표는요, 이제 시험대에 오른 거예요. 중요한 시험대죠. 차기 대선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 다음에 지방선거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모두가 친문이에요. 정세균도 친문이에요. 이낙연도 친문이잖아요. 김경수도 친문이고
유시민도 친문이고 이광재, 김두관, 김부겸 뭐 이런 사람들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원칙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원칙대로 하면요, 대선 180일 전, 그러니까 내년 3월이 대선이라고 생각하면 180 전인 6월부터예요. 다음 달부터 경선 일정에 돌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원래 대선 180일 전인 내년 3월이 대선이라고 하면 180일 전에 대선 경선에 돌입해야 된다는 게 민주당의 당원인 당규예요. 그러면 6월 달부터 대선 경선이 들어가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예상치 못했던 재보궐 선거가 있었다. 그렇죠? 이게 변수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가 뭘 관리를 잘해야 되냐면요, 원래대로 일정대로 했다 그러면 재보선은 없었어요. 그렇죠? 서울과 부산에 재보선이 원래는 없었잖아요. 근데 불의의 어떤 사고로 재보선이 생기고 거기에 지도부가 대패를 하면서 낙마를 하면서 4월 재보선과 당 지도부 사태가 최고의 변수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일반적으로 이제 민주당의 뭐 지도부의 전직 지도부나 친문 의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선 경선을 두 달 늦추자 그거예요. 지금 갑자기 변수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너무 일정에 맞춰갖고 6월 달부터 대선 경선에 들어가면 우리가 좀 무리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두 달만 늦춰서 8월에 대선 경선을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렇죠? 8월에. 그러면 그 4월 7일 재보궐선거, 그 다음에 이번에 그 당대표 선거 5월달에, 근데 바로 다음 달부터 대선 경선에 들어가면 여러가지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두 달만 연기하자. 근데 그래서 늦추자고 하는 거리고 이재명 지사님이나 또 다른 원외에 있는 사람들, 원외의 대선 후보들은 특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대세론이 있잖아요. 대세론이 있을 때 일정대로 6월에 경선을 시작해서 본인이 빨리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돼서 정권 연장을 위해서 힘을 쓰고 싶은 것이고, 그러니까 요걸 조절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나쁜 뜻으로 늦추자는 게 아니라 변수가 생겼다는 거죠. 4월 7일 재보선과 당대표 선거가 원래는 없었잖아. 재보선이 없었다 그러면 민주당 당대표나 이런 선거가 있을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지사님은 경선대로 일정대로 가자. 6월에 경선. 그리고 범친문 그룹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니까 두 달을 늦고 가자. 그래서 이 조율을 송영길 대표가 어떻게 할 것이냐 가 굉장히 중요한 거. 그래서 중요하고 이제 당청 관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당과 청와대의 관계를 어떻게 송영길 대표가 수립을 할 것이냐. 일단은 송영길 대표가 당선되자마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끝까지 헌신하겠다 이런 얘기는 정말 좋았는데, 이제는 청와대의 정책과 민주당의 정책이 좀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보시면요, 그렇죠? 청와대의 어떤 정책과 민주당의 정책은, 왜냐면 민주당은 수권정장, 다시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여론의 눈치를 좀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청와대는 정책을 만드는 행정부의 최고이기 때문에 어떤 부동산 정책이나 금융정책이나 여러 가지 정책을 밀어붙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연 청와대 당청의 관계에 있어서 조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무조건 당의 목소리를 청와대를 찍어 누를 것이냐, 아니면 청와대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당과의 협력을 통해서 부동산 정책이나 여러 가지 현실에 맞닥뜨리는 정책들을 잘 조정할 것이냐, 이거는 송영길 대표의 앞으로 중요한 헤쳐나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무 청와대와 각을 세우다가는 우리 같은 열성 지지자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하고 예민한 상황이거든요. 특히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을 90%까지 대출하자, 그리고 종부세를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자, 이건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방안이에요. 그렇죠? 현실적인 방안이지만 조금 더 들어가다 보면 종부세를 올려야 되는, 저도 좀 생각이 많이 변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4월 7일날 재보선에 크게 패배를 하니까 민주당이나 청와대나 너무 현실 감각이 떨어진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잘못됐다는 걸 느낀 게, 종부세를 6억 원에서 9억 원을 올리는 거는 저는 이건 반대예요.
왜 반대냐면 처음에는 저는 찬성을 했거든요. 이거는 저의 착각이었던 것 같아요. 종부세를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린다. 근데 지금 청와대도 이거에 대해서는 반대고 여러 가지 현실에서 이거는 서울시 국회의원들의 요구거든요. 왜냐면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패배해 보니까 25개 그 지역에서 서울시에 배지를 달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다 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 져서 다 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심을 잡기 위해서는 특히 그 부동산 문제에 민감한 서울에서 그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들은 종부세 인상을 통해서 어떤 그 서울의 민심을 잡겠다 이건데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종부세를 올리는 거는요, 진짜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우리가 현실적인 방법은요, 종부세가 왜 올라갔나를 봐야 돼요. 그쵸? 집값이 올라가서 종부세가 올라갔으면 집값을 낮추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쵸? 저도 이거는 한문도 교수님의 말씀에 너무 공감하는 게 집값이 올라가서 종부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으면 집값을 다시 낮춰서 종부세에 해당되지 않게끔 하는 게 정부 정책의 일관적인 정책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거지. 집값이 올라갔다 그래갖고 종부세 정책을 상향을 한다 그러면요. 기존에 올라간 집값을 인정해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더 교수님의 말씀이 너무 맞아요. 왜냐면 현재의 집값은 누가 와도 뻥튀기 됐고 굉장히 거품이 있는데 여기서 종부세까지 올려버리면 현재의 집값을 공론화시켜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꾸준히 공급을 늘리면서 집값을 낮추는 정책을 펼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송영길 대표도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의 일관된 정책과 같이 좀 스탠스를 맞춰 갖고 잘 펼쳐서 나가는 게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민주당 분위기를 좀 알려드릴게요. 사실 대선 국면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릴게요. 사실상 대선 국면이고요. 이낙연 후보가 처음에 요거는 여러분들에게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로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이낙연 후보가 대세론이었죠. 어차피 이낙연이다. 어차피 대통령은 이낙연이다 라고 얘기가 나올 때 한때 뭐 30몇 프로 나올 때 그때 이제 그 많은 의원들이 이낙연 뒤에 있었죠. 지금 민주당 분위기는 어떠냐면 이낙연 이미 끝났다는 분위기가 많죠. 근데 이낙연 후보를 제가 절대 죽이지 말라고 하죠. 왜 그러냐면 저쪽은 10% 넘는 후보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엄중낙연, 뭐, 사면 얘기로 그 정도 공격했으면 돼요. 그 정도 이낙연 후보를 비판만 했으면 돼요. 민주당의 소중한 자산이에요. 그쵸? 민주당의 10% 넘는 그런 지지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2명, 3명, 4명, 5명 많이 나올수록 민주당은 정권 재창출에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민주당의 10% 넘는 사람 5명이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민주당에 이낙연도 10%, 정세균도 10%, 만약에 추미애도 10%, 김경수도 10%, 이재명도 10%, 그다음에 또 여러 명들이 10%씩 나오면 그만큼 민주당이 행복한 게 어딨어요. 응? 그래갖고 민주당 경선에서 이긴 사람에게 모두가 선대본부장을 맡아갖고 한 곳으로 모을 때 우리의 목표는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게 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지난 2017년은 문재인으로 정권 교체가 저는 필요했어요. 안희정도 아니었고 이재명도 아니었어요. 무조건 나는 정권 교체는 너무 당연시 하는 걸로 생각을 했고 문재인으로 정권 교체를 저는 바랬어요. 저는 안희정으로 정권 교체가 되든가 아니면 이재명으로 정권 교체가 됐다 그러면요. 전 되게 슬펐을 거예요. 저는요. 기쁘지 않았어요. 무조건 나는 문재인으로 정권 교체가 나는 필요한 지지자였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의 바람대로 문재인으로 정권 교체가 됐어요. 지금은요, 누구로 정권 교체가 시급한 게 아니에요.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가 시급하다고 우리가 프레임을 바꿔야 돼요. 이재명만으로 정권 교체가 중요한 거다. 이낙연만으로 정권 교체가 중요한 거다. 이런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민주당으로 다시 정권 연장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인물이 정권을 연장하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지지자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각자 그런 마음에 나는 이 사람이 이 차기의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다 있죠. 이재명 지사님이 지금 인기가 제일 많으니까 이재명 지사로 정권이 연장되는 거 바라는 사람 제일 많을 테고, 이낙연 10% 지지를 갖고 있는 또 이낙연 지지자, 이거 갖고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만큼은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로 해야 된다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자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과 제가. 그렇죠. 지난 2017년은 노무현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문재인으로 정권 교체가 필요했던 시기고, 이제는 민주당이 재집권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누가 되든 민주당으로 집권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우리가 설사 본인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에서 후보가 되지 않더라도 결국은 모두가 친문이기 때문에 민주진영, 문재인, 노무현 거스를 수 없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분들을 지키고 우리가 20년, 30년 동안 집권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뀌는 거에 우리가 초점을 잡자고요. 너무 이재명만이 세상을 바꿀 것이다, 이낙연이 친문의 적자다, 정세균만이 된다, 이런 필요없는 싸움 하지 말자고. 알겠죠? 그런 쓸데없는 싸움 하지 말자고. 많은 후보들이 점점점 지지율 올라오면 박수 쳐주는 선거를 만들자고요. 갑자기 의외로 김두관이 2%에서 5%. 와, 김두관 5%.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어? 이낙연이 10%였다가 9%, 10%였는데 이낙연이 15%까지 치고 올라왔어. 좋은 현상이잖아요. 이재명 지사가 20% 중반에서 30%를 돌파했어. 얼마나 좋은 현상이에요. 민주당의 대권 후보들이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경계하고 서로 시기하고 헐뜯고 어떻게 이깁니까? 절대 그럴 싸움이 하면 안 돼요. 근데 저는 이번에는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내가 당대표 선거라는 걸 딱 보면서 딱 느낀 게, 야, 문재인 그러니까 지지자들의 눈이 높아졌더라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눈이 높아지다 보니까 문재인, 조국 이런 우리 가슴에 휘어 가슴 속에 있는 분들 외에는 어떤 사람이 나와도 그냥 고만고만해.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 저랑 좀 비슷한 심정일 거예요. 그냥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이 될 수 없고, 어?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처지가 됐고, 그냥 조국은 그냥 마음이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낙연 지사를 이낙연 의원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은 사람이 그냥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가 중요한 것이지 그렇게 절박하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막 이 사람으로 꼭 정권 그렇게 절박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중요한 그거 누구로 정권 교체가 아니라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가 중요하다는 프레임, 이거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어? 누구로, 그러니까 2017년 같이 문재인으로 정권 교체가 아니라 누구로 그러니까 민주당의 정권 연장이 중요한 선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재명 지사가 좋으신 분들, 이낙연 지사가 좋으신 분들, 제3의 후보를 마음에 드시는 분들도 겉으로 정말 누가 좋다 그러면 말을 아끼세요. 알겠죠? 어디 다니면서 이번엔 이재명, 어디 다니면서 이번엔 이낙연, 별로 감흥이 없어. 마이너스야. 내가 그래서 계속 내가 얘기하는 게 별로 사람들은 마음에 조국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유시민 나오길 바라고 있고, 그러니까 진짜 민주당과 오래된 전통적인 지지층들은 지금 나오는 후보들이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 그냥 마음속에 조국이 있고 유시민이 있고 그런 아픈 사람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분들이 안 나오니까 그냥 누가 나와도 그냥 그 사람을 밀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이재명에게 조금 반감이 있던 사람들도 아, 이재명 지사가 지지율이 높은 거 보니까 민주당 후보가 되면 저쪽에게는 정권을 줄 수 없으니까 당연히 이재명을 밀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게끔 만들어야지 이재명만이 세상을 바꿀 것이다, 이낙연만이 세상을 찾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크게 동요할 수 없는 후보들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누구를 강요를 하면요 그 사람이 싫어지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낙연 지지자들, 이재명 지지자들 제 말 잘 들으세요. 별로 이낙연이나 이재명이나 대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재명 지사님이 많이 앞서 나가고는 있지만 진짜 마음속에는 이낙연이든 이재명이든 그렇게 썩 100% 만족을 못해요.
지금 지지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꾸 자극적인 얘기를 하면요, 이분들은 그분 두 분들이 더 싫어질 수가 있어요. 진짜 사랑한다면 조용히 지지를 하고, 나중에 이재명이 되든 이낙연이 되든 제3후보가 되든 민주당의 후보가 됐을 때 온 힘을 다해서 돕자고. 지금이야 이재명 지사가 가장 확률이 높을 때, 저 진짜 여러분들이 이재명 또 지사님 팬들 또 세잖아. 그 센 사람들이 마음을 정말로 지지자들이 외연 확장을 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재명 지지자들에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 지지자들이 외연 확장하십시오. 지지자들이 자중을 하세요. 지지자들이 자꾸 다른 지지자들을 혐오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재명만이 세상을 잃으면 별로 차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응원하지만 차기에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반감을 가는 거예요. 나중에 다 민주당 경선에서 누가 되든 1등을 하면, 이재명이 되면 모두가 이재명을 위해서 다 뛰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그렇고요. 이낙연이 되면요, 엄중낙연이건 이낙연이 싫어도요, 문재인을 위해서 다 이낙연 미는 거예요. 그게 지금 진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경선에서부터 안에 싸움을 그렇게 개판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부탁이에요, 진짜.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가, 정권 연장이 중요한 거지. 누구로 정권 연장, 그런 애달픔이 없어요, 이번 선거는. 내가 보면. 그러니까 어차피 민주당 경선에서 이긴 사람 온몸을 다해서 던질 거예요. 왜? 그 사람을 위해서 던지는 게 아니에요.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위해서 우리가 몸을 던질 거예요? 아니에요. 문재인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던지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정권을 잡아야지 성공한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진정한 친노 친문,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의 마지막 소임이에요. 입으로는 문재인 대통령 지키겠다 그러면서 저쪽에게 정권을 내주는 순간 우리는 문재인을 못 지킨 거거든요. 끝까지 문재인을 지키려고 그러면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후보가 돼도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던질 줄 아는 지지자들이 됩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나오더라도 문재인은 다 좋아하잖아요. 그럼 문재인을 위해서 던져야죠. 그게 우리 지지자들이 끝까지 의리 있는 지지자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 됐다고 민주당을 외면하고 정치를 외면하는 순간 4년 동안 거짓말한 사람이잖아요. 문재인 지키겠다고 했던 모든 말들이 다 거짓말이잖아요. 진짜 지키는 것은 우리가 또 정권을 연장하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리고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이제 늦어도 7월 달이면 시작을 하겠죠,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당선됐는지 아시죠? 노무현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의 적자라고 하면서, 본인과 뭐 고향이 다르더라도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정권 재창조를 반드시 해나겠습니다 라고 외치신 분이에요. 그렇죠? 누가 봐도 김대중 정권의 노무현의 그 당시에 민주당 후보는 김대중의 적자였어요. 그럼 정동영은 왜 실패했냐? 노무현과 선긋기를 한 거예요. 정동영은 참여정부 때 정동영은 노무현과 차별화를 해서 대패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역사적인 교훈이냐? 민주당이 이길 때는 원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인기 없는 정권이라 그래갖고 그 전 정권을 외면하고 그 전 정권을 지우려고 하는 대통령 후보는요,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세요?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건 김대중을 이어받아서 본인이 정권을 재창출하겠다는 그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했던 거고, 정동영이 이명박에게 대패했다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과 차별화를 통해서 노무현을 지우려고 했기 때문에 지지자들이 정동영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나오더라도 노무현을, 문재인 대통령을 주는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누가 되더라도 보이는 적자이고 정통성을 이어받고 정권 재창출을 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동영의 실패였어요. 내부의 적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미워도
미워도 문재인 대통령을 이어받겠다라고 하면 정동영이 마음에 안 들어도 문재인을 위해서 투표를 하는 거거든요. 노무현이 마음에 안 든다 그래갖고 노무현과 차별화를 하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가슴에 품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떤 후보한테도 저는 이낙연 총리 죽이지 마십시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욕 먹을 만큼 먹었잖아요. 오늘부터 청년들 정책 펼치고 여기저기 활동할 때 박수 쳐주세요. 어? 왜 민주당 후보를 여러분들이 죽여요? 가만히 있어도 여기저기서 다 죽이려고 하는데. 어? 엄중나견 이낙연 사면 바로 싫다 그래도 이낙연 죽이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어? 이재명 지사 지지자들도 그리고 이재명 지사님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잘 케어를 해야 되냐면 민주당이 지금 가장 유력한 대권을 보면 이재명 지사가 아무리 싫다 그래갖고 이재명을 자꾸 문재인 대통령에게 칼을 이딴 개소리 하는 새끼들은 진정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가 아니에요. 응?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재명 이낙연 같이 소중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저쪽 무슨 씨발 뭐 대학교 학점도 아니고 뭐 1.4 뭐 낙제 0.5 낙제 홍준표 뭐 4.0 뭐 4.5 만점에 4.0이야? 쟤네들 지지율 제대로 나오는 새끼 아무도 없잖아. 두 자리 나오는 새끼들도 없는데. 어? 우리는 지금 이렇게 두 자리 나오는 후보가 어? 두 명이나 있는데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어? 진짜 그러면 안 돼요. 제발. 이낙연 후보를 왜 죽여요? 이낙연 후보 청년 정책 나중에 그 이낙연 경선에서 누가 됐든 이낙연 지지자들이 그대로 이재명 지지자한테 가야 되고 이재명 지지자들이 그대로 이낙연한테 가야 되고 이낙연과 이재명 지지자들이 제3후보가 이겼다면 이렇게 해야지 정권 잡아요. 그래도 51대 49의 싸움이에요. 응? 그래도 51대 49의 싸움이에요 여러분들. 응? 제 말 오늘 핵심 아시겠죠? 누구로 정권 연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민주당으로 정권 연장이 중요한 선거라고 인식을 하셔야 된다. 그쵸? 2017년 때는 문재인으로 정권 교체가 중요한 선거였다 그러면 이번에는 민주당으로 정권 연장이 필요한 선거지 누구로 정권 연장이 중요한 게 아니다. 다음 대선은. 그럼 안 됩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지지하기 위해서 누구를 죽이려는 정책은 정말 뺄셈의 정책이에요. 진짜 이런 짓 하지 말자고. 어? 이재명이 좋기 때문에 이낙연을 죽여야 된다. 가장 나쁜 짓거리예요. 이낙연이 좋기 때문에 이재명을 죽여야 된다. 지금 제가 이 얘기한 게 민주당이 지금 분열의 원흉이에요. 똥파리라고 하는 새끼들은 허구한 날 이재명 지사한테 찌찌거리고 앉아있고 이낙연 지사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낙연이가 지금 뒤에서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요. 그럼 민주당 지지자들이 싸움나고 그럼 뭐가 도움이 됩니까? 저 국힘당 윤석열이 나오는지 어떤 놈들이 나오는지 지금 저렇게 밖에서 조중동과 함께 민주당 후보 못 죽여서 난리가 났는데 응? 제발 내가 있는 한 절대 그렇게 안 만들 거야. 응. 왜? 난 이낙연도 솔직히고 뭐 이낙연 이재명 그런 분들은 내가 눈높이가 너무 높아져서 문재인의 반도 못 따라가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요. 미안한데 이재명 지지자 이낙연 지지자 둘 다 죄송한데요 전 둘 다 별로예요. 그냥 나는 그냥 노무현 문재인의 내 눈높이 거기에 불쌍한 우리 조국 장관 여기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냥 둘 다 그냥 별로 그냥 누가 돼도 별로 저는 뭐 괜찮아요. 전 이낙연이 돼도 괜찮고요 저는 이재명이 돼도 전 상관없어요. 그냥 무조건 민주당으로 정권 저는 잡으면 되거든요. 응? 절대 이낙연 우리 후보 이낙연 의원 절대 죽이지 마세요. 왜 죽여? 안 그래요? 여러분들 왜 죽여요? 안 그래요? 왜 민주당 사람이 민주당 대선 후보를 왜 죽여? 이건 정말 잘못된 거죠. 이재명 스타를 갖고 지금 대권 후보 1위 달리고 있는 이재명을 죽이려고 그래. 누가 제일 좋아해? 윤석열이랑 조중동이랑 국민의힘이 제일 좋아해. 어? 어? 누가 제일 좋아해?
뭐 제발 뭐 이낙연은 뭐 노무현 문재인한테 도움이 한다 하나도 안 됐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민주당의 지금 대권 후보라는 게 중요한 거야. 좀 제발 하나하나 다 따지면 마음에 드는 후보 아무도 없어. 어? 적당히들 해, 적당히. 입으로만 원팀으로 가자 그러지 말고 소중한 줄 알아, 소중한 줄. 1% 때문에 대선 후보 날라가고 지고 하는 거못 봤어요? 문재인 대통령 100만 표 차가 지는 거못 봤어요? 10% 지지율 나오는 건 몇백만 표를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응? 10%면 몇백만 표를 갖고 있는 사람을 왜 죽일라 그래? 정신들이 나갔지. 응? 그러지 맙시다. 예. 그건 문재인을 죽이는 길이에요. 생각해봐요. 정권 뺏기면 가장 위기가 누구야? 문재인이에요. 정권 저쪽에 넘어가면 저쪽이 누구부터 죽이려고 그래요? 친문부터 죽이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명박이한테 정권 뺏기고 나서 누가 당했어요? 노무현 대통령 당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원팀으로 대선 무조건 민주당으로 우리가 정권 연장하자는 게 차기 대통령 후보들을 위해서요? 아니에요. 난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요. 응? 진짜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직 경선이 붙지도 않았는데 여기저기서 이낙연 나쁜 놈, 이재명 나쁜 놈, 이 벌써부터 이 분위기면요. 경선되면요. 지지자들끼리 개싸움 나갔고요. 마음에 상처 있고요. 죽어도 선거 안 한다는 소리가 나오고요. 등 돌리고요. 이재명 찍을 바에 국민의힘 찍는다는 소리가 나오고요. 이낙연 찍을 바에 투표 포기한다는 소리가 나오고요. 이 지랄 떨까봐 내가 지금부터 벌써 얘기하는 거예요. 안 봐도 뻔하거든. 응? 안 봐도 뻔하거든. 어? 절대 이러면 안 돼요. 절대 이러면 안 돼요. 본인이 좋아하는 후보를 응원을 해야지. 본인이 좋아하는 후보 말고 본인의 상대 정적을 공격하려는 그런 시도는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낙연이 좋으면요, 이낙연 대표의 자랑을 하세요. 내가 이낙연이 좋기 때문에 이재명을 공격하지 마세요. 내가 이재명을 좋아하면요, 이재명 지사로의 자랑을 하세요, 경선 때. 이낙연을 죽이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그런 짓거리 하지 맙시다. 그리고 저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지금 법사위원장은 뭐 박광원 위원장이 뭐 사실상 되면 인정해요, 이젠. 법사위원장 박광원으로 가는 거는 이제는 거스를 수 없으면 응원해요. 뭐 박광원 뭐 특보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여기저기서 또 박광원을 끄집어 내려갖고 공격을 하는데요. 특보 문제 이런 일도 아니에요. 대선 한번 치르잖아요. 서울시장 대선 이런 거 치르잖아요. 특보가요 한 500명 돼요 전국에. 특보가 한 500명 돼요. 그냥 명함 파갖고 다 특보야. 얼굴도 몰라. 응? 얼굴도 몰라요. 다 특보야, 다. 그래갖고 제가 그 박광원 의원님의 의혹 제기를 봤더니 무슨 특보가 끼어 있다. 특보 얼굴도 몰라요. 나는 보좌관, 직접 뭐 본인의 의원실 보좌관이 연루됐다면 심각한 사건으로 보는데, 특보들이 뭐 박광원의 특보였다. 특보는요, 그 만약에 서울시장 특보, 대통령 특보 하면요, 그분이 이 사람 얼굴도 몰라요. 그냥 명함에 다 개나 소나 특보예요. 예? 저한테 개국본에 특보라 그러면서 명함 들고 오는 사람 몇명꽤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 별로 신경도 안 써요. 진짜로. 아니, 이미 박광원이 됐어요. 제가 여러분들 저희 개국본에 우리가 시민들이랑 어느 정도 영향력을 펼치니까 개국본에 자기가 누구 특보입니다라고 이렇게 명함 오면서 저랑 뭐 얘기를 하려고 그런 사람 있어요. 선거철만 되면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사람들 안 만나요. 개실장한테 커피 한잔 줘서 보내라 그래요. 진짜로요. 저한테도 그런 특보들이 와요. 선거 때 되면 우리 조직을 자기가 흡수해서 그러니까
그런 특보들이 뭐 하냐, 정치권 주변 얼짱다니면서 자기가 마치 정치권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같이 그러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개국본이 누구를 요번에 좀 지지해달라 그런 짓거리하고 다니는 사람들 매번 저희 사무실에도 찾아와요. 그럼 저는 그 사람들이랑 아 명함 받고 아 계시장님 커피 한잔 좀 드리세요 그러고 안 나가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아요. 계시장한테 그냥 커피 한잔 줘서 보내세요. 저는 그런 짓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특보가 엮였다는 거는요, 여러분들 그렇게 이왕 된거 정청래 의원님이 쿨하게 본인이 수용한다라고 했으니까 더 이상 법사위원장 갖고 그만합시다. 제가 난리를 치고 제가 난리를 쳤지만 우리 하는 데까지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법사위원장 흔들지 말자고요. 알겠죠? 우리 지지자들이나 여러분들은 할 만큼 했으니까 정청래 의원도 쿨하게 본인이 수용하겠다고 얘기했으니까 본인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님은 다음에 뭐 당대표 선거도 있고 앞으로 할일 많으니까 정청래 의원을 위해서라도 그건 정청래 의원 뜻이기도 해요. 본인도 처음엔 속상했지만 본인도 쿨하게 수용을 했고 이제 법사위원장 개혁을 위해서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저도 속상해요. 저도 속상하지만 이제 박광온 위원장 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정청래 의원님은 그만큼 지지자들이 많이 응원한다는 걸 들으셨으니까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당대표 후보 뭐 1순위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뒤끝 없이 하자고요. 박광온 우리 편이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박광온이 무슨 죽일 놈입니까? 뭐 윤호중 원장이 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선수를 넘어갖고 한 거에 대해서 항의를 한 거고 그거에 대해서 정청래 의원님이 수용을 했으니까 우리가 뭐 굳이 정청래 의원이 더 난처해 줄수 있으니까 요 정도까지만 합시다. 잘 지켜보면 되죠. 네. 안녕하세요. 지금 홍준표가 드디어 복당한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또 홍준표 파란이 일어날 것 같아요. 한편에서 뭐더그 국민의힘 그 중진들 지금 국민의힘 상황을 좀 알려드리면 김기현이가 지금 원내대표가 됐죠. 그래갖고 비대위원장을 김종인이가 물러나고 나서 김기현이가 현재 영남 출신이죠. 울산. 그래서 지금 김기현이는 홍준표의 입당을 전폭적으로 환영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중진들의 분위기는 한 명이라도 세력을 규합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자칫하다가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안 들어올 경우에는 대선 후보가 없다야. 지금 국민의힘의 딜레마는 뭐냐?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들어온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다 그래갖고 1% 2% 3% 4%짜리들끼리 경선 붙여봐야 개망신이다. 그래서 대선 후보가 없는 야당이 말이 되냐? 그래서 국민의힘 중진들은 홍준표의 복당에 찬성을 하는 입장이고 지금 국민의힘의 초선들이 분명히 있죠. 국민의힘 초선들 같은 경우에는 도로 국민의당이 노화된다. 그래서 뭐 김웅이나 이런 애들이 지금 홍준표 초선들 위주로는 홍준표의 복당을 좀 반대하는 기류가 있는데 그렇게 세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속내가 복잡하죠. 누가 봐도 그러니까 홍준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노마지지. 늙은 말의 지혜라는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대권 후보 경력과 본인의 정치 인생을 토대로 현재 국민의당이 꾸려져야 된다. 특히 홍준표가 여태까지 계속 당 밖에서 좌파 새끼들 때려잡는 건내 아닌기요. 왜 자꾸 외부 인사는 영입하면서 잠깐 밖에 나가 있던 나는 못 들어오게 하는기요. 하면서 김종인과 여태까지 존량에 싸웠거든. 응? 여태까지 김종인은 홍준표는 안 된다고 봐요. 자꾸 홍준표는 우리 당에 들어오면 시끄러울 거라고 봐요. 그래갖고 계속 홍준표랑 김종인이랑 존재해 싸웠어. 근데 노골적으로 이제 김종인은 윤석열에게 붙었고 그 홍준표의 복당을 막던 김종인이가 나가니까 야 근데 시청자가 왜 빵이 됐냐? 홍준표의 복당을 막던 김종인이가 나가니까 당연히 4.7 재보궐선거가 끝나고 원내대표에 김기현이 당선되니까 누구보다도 홍준표와 사이가 나쁘지 않은 김기현이 있으니까 똑똑똑
들어가도 되는 기요.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지금 국민의힘이 홍준표 복당에 지금 스포트라이트가 지금 스포트라이트가 쏠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김종인이 나으니까 이제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우리 보수 세력의 맏형 역할을 했던 왜 나를 푸대접하냐 지금 홍카콜라가 그렇게 떠들고 있고, 제가 볼 때는 100% 복당 됩니다. 100% 복당을 돼서 지금 과거로 회귀냐, 초선들이 얘기하는 과거로 회귀냐, 아니면 지혜로운 늙은이가 들어오는 거냐, 이거는 국민의힘의 선택인데, 왜 그러면 홍준표의 복당을 저는 100% 확신을 하냐면 대권 후보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이가 국민의힘에 손을 잡을 거라는 생각도 안 해서, 지금 국민의힘의 전략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요, 국민의힘 플러스 국민의당 안철수라도 들어오게 하고 홍준표도 들어오게 하고 어떻게든지 이 플랫폼이 국민의힘에서 야권의 대통령 후보를 만들겠다는 게 국민의힘이에요. 그래서 본인들이 정권 교체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만약에 제3정당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아닌 제3지대에서 윤석열이나 다른 사람들이 나와갖고 야권의 어떤 통합을 일굴 경우에는 제1야당의 역할이 무색하게 지게 되고,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정권 교체가 되더라도 국민의힘으로 정권 교체가 아닌 제3지대의 정권 교체가 되니까 실질적으로 영남당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기감에서 홍준표나 김기현이나 이런 사람이 들어오는데, 여기서 이제 국민의힘은 두 가지의 어떤 그 뭐 초선들은 과거의 회귀, 그 다시 관록 있는 정치인들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중진들의 의견, 그게 좀 부딪히고 있는데 중진들의 의견이 더 힘이 세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홍준표가 들어올 경우에는 어떤 변수가 있냐, 이제 국민의힘의 당대표 선거,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당대표 선거는 나국상이 된다, 나경원, 그 다음에 주호영, 뭐 홍문표,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그 수도권 후보로 나오고 있죠. 왜냐면 김기현이가 영남당의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도로 영남당이라는 소리를 피하기 위해서 지금 나경원이가 현재 1등을 달리고 있다는 소리가 나와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나땡큐죠. 저는 나경원이가 나오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나경원, 황교안 이런 애들 환상의 투톱이거든요. 그쵸? 어떻게 보면 총선 마라봉은 1등 공신들이잖아요. 어? 낫돌박, 황띨띨 둘이 모여갖고 제가 당대표로서 나를 칠 때 원내대표 나빠로 들고 난리 치다가 혐오감 올라가고 둘이 또 복당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수도권 의원들 중심으로 지금 뭐 당대표 후보군이 나경원 1등, 주호영 2등, 뭐 3등 누구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호영도 지금 홍준표의 어떤 복당을 반대하지 않아요. 나경원은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김기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갖고 최근에 홍준표가 들어오면 여러분들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홍준표는 다 까요. 제가 홍준표를 진짜 한번 인터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자, 조만간 어떻게든지 만약에 나오신다 그러면 홍준표를 꼭 모시고 싶은 게, 홍준표는 그래도 대화가 통하는 저쪽 애들이에요. 딴 애들은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홍준표는 그래도 대화가 돼요. 진짜 대화가 돼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홍준표의 정계 복귀는요, 누구에게 박수를 쳐줘야 되냐, 이거는 저만 할 수 있는 분석을 해줄게요. 유시민 장관에게 박수를 쳐주십시오. 유시민 작가에게 박수를 쳐주십시오. 여러분들, 홍준표가 다시 국민의힘에 들어올 수 있는 거는요, 유시민이 홍카콜라를 같이 해주고 정치합시다를, 유시민이 홍준표를 살려놨었어요. 나중에 다 미리 보고 유시민 장관이 홍준표를 살려놔갖고 다시 홍준표가 지금 국민의힘에 복당하는 거예요. 유시민 장관 아니었으면 홍준표는 죽었어요. 대선 끝나고 그냥. 공천도 못 받고 날아갈 뻔한 걸 유시민 장관이 뭐 같이 방송 몇 번 해주고 하면서 홍카콜라 유튜브 쫙 올려놓고 유시민 장관이 홍준표를 살려놓은 거예요.
다 유시민은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진짜 천재예요, 천재. 예? 그래서 홍준표가 들어오면 누가 가장 불편해할 것 같아요? 윤석열. 홍준표가 들어오면 윤석열이 가장 깔끔한 거예요. 그래서 김종인이 홍준표를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검찰, 정치검찰 맞지 않습니까? 검찰총장 그만두자마자 국민의힘이나 밖에 있는 거 정치검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할 사람이 홍준표밖에 없어요. 그래서 윤석열이가 가장 껄끄러운 게 홍준표가 있기 때문에 김종인이가 홍준표를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응? 그래서 홍준표가 들어오면 윤석열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껄끄러운 거고, 거기에 이제 당대표를 도전하는 김웅이 제가 윤석열이랑은 제일 친하다라고 하면서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상관관계를, 홍준표가 들어오면 윤석열과의 대립각이 세워지고, 거기에 이제 또 안철수한테도 뭐라고 하겠어요? 홍준표가 안철수 후보는 선거 때다 만나면 나와갖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또 대통령 후보 도전하십니까? 라고 하면 저는 홍준표 후보를 깐 적이 없습니다. 왜 매번 저랑 토론할 때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까? 라고 나올 수 있는 거거든. 응? 그렇잖아요. 응? 다 껄끄러워, 홍준표는. 누가 봐도 홍준표는 다 껄끄러운 거야.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홍준표는요, 진짜 부담스러운 사람이야. 그래서 국민의힘에 꼭 들어가야 돼. 이번에 국민의힘의 당대표는 나경원이 돼야 되고, 황교안도 복귀해야 되고, 진짜 이런 것들을 보면요, 지금 저쪽도 머리 지진 나요. 그렇다 그래갖고 나경원이가 혐오감이 높고, 하태경이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 민주당에서 나경원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박수를 치고 땡큐라고 하는지 나경원 후보는 생각해 봐야 된다. 응?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도 보시고. 어쨌든 돌아온 홍카콜라, 예, 제발 개판 좀 만들어 달라. 예. 네, 드디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5월 21일 날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죠. 여러분들 지금 관심들이 딴데 많이 치우쳐 있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북미 관계, 그리고 남북 관계, 그리고 한미 관계가 엮여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요번에 여러분들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이 발표가 됐어요. 그쵸?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이 발표가 됐는데, 많은 사람들은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 시즌2가 될 것이다. 최성에 있다 얘기할게요. 오바마 정부의, 바이든 정부도 오바마 정부의 시즌2가 될 것이다. 전략적 인내 정책을 펼칠 것이다. 더 이상 뭐 문재인 정부의 역할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북미 관계, 한미 관계의 역할은 끝났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끝까지 바이든 정부가 의외의 대북 정책을 발표했어요. 그게 뭐냐? 지금 제가 보면, 트럼프의 대북 정책은 탑다운 방식이었어요. 일괄 타결이었거든요. 오바마는 전략적 인내로 주변국들과 제재와 압박 속에서 북한에 스스로 핵을 포기하는 정책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바이든의 정책은 누가 봐도 오바마의 시즌2로 갈 것이다. 이런 예상을 깨고, 최근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이 공개된 거를 보면요, 실용적인 정책이에요. 그 실용적인 게 뭐냐? 열려있는 정책이에요. 즉, 단계적으로 제재와 압박을 할 수도 있지만, 의외로 외교적으로 북한에게 줄수 있는 카드들을 남기고 있다는 거야. 트럼프 정책과 오바마 정책의 중간의 정책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예상, 여태까지는 전략적 인내 시즌2가 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는데, 예상을 깨고,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과 우리나라의 대북 정책을 조율을 잘했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가 과거에는 본인들이 일방적인 대북 정책을 만들고 우리에게 통보를 했다 그러면, 이번에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을 만들 때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어떤 역할이 있었다. 그래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트럼프 정책과 오바마 정책의 중간을 바이든 정책이 선택을 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고, 21일 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과연 어떤 우리가 내미는 카드, 북한이, 그러니까 미국이 내미는 카드, 어떤 것들이 있나 봐야 되는데, 지금 바이든 정책은 제가 중간적인 정책을 요번에 발표했다고 그러고 얘기했는데, 북한이 굉장히 반발을 했어요. 왜 그러냐?
북한의 입장에서는 적대적 기조 자체를 없애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북한을 어떤 위험국가, 적대적 국가라는 것들을 폐지하지 않고 어떤 뭐 미국이 북한에게 외교적으로나 다른 것들에 대해서 줄 수 있는 선물이 있다. 그리고 가장 특징적인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일괄 타결이었고 바이든은 기다리고 북한에 스스로 붕괴를 얘기했다 그러면 바이든은 가장 현실적으로 요거는 뭐 원자로는 없앱시다. 원자로를 없애면 대북 제재를 풀어주고 하나하나 단계별로 북한과 할 수 있는 것들을 절충안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조는 변하지 않았어요. 동맹국들과 협력해서 어떤 추가 제재뿐만 아니라, 이거는 오바마 정부에서 전략적 인내를 통해서 북한을 제재를 했던 거거든요. 동맹국들과 협력을 통해서 제재할 건 제재하겠다. 그러나 명시되지 않는 외교적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거에 그리고 외교적 창구는 언제든지 열려 있고 이것들은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고, 그러니까 과거에 트럼프는 전부, 그러니까 본인이 일괄, 오바마는 전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했는데 전부와 전무의 중간에서 실용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하겠다는 그 대북 정책의 기조에 바이든 정부의 기조가 나왔다. 라고 얘기하는데, 북한의 요구사항은 적대 조치에 대한 철회다. 여러분들이 이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대한민국, 그 다음에 중국, 일본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이번에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이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과거 같은 뭐 미국과 일본 두 나라의 일방적인 어떤 협력 관계에서 대북 정책이 나왔다라고 생각, 그렇게 여태까지 오바마 정부는 했는데, 이번에는 중국의 입장, 일본의 입장, 대한민국의 입장을 통틀어서 미국이 입장을 냈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무적이다라고 봐야 되고, 그러면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와 미국 간에 어떤 간극이 벌어질 것이냐.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북한의 핵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전 세계적으로의 입장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미 정상에서 그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북한의 입장, 그렇죠? 북한은 자기네들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한반도는 비핵화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나 미국이나 절대 그거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를 원하는 것들, 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뭐 여러 나라가 있지만, 그러면 북한이 비핵화를, 이제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미국은 니들은 비핵화야, 한반도는 비핵화야라고 얘기할 때,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위해 선언을 하고 바이든 정부와 협력을 할 때 미국이 줄 수 있는 카드가 무엇인가, 그렇죠? 그를 그 남북미, 이제는 남과 북한과 미국이 삼각구도에서 우리나라가 점진적으로 가장 실용적으로 뭐 타결할 수 있는 협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종전선언. 종전선언은 남과 북한과 미국만 협조를 하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종전선언은 그러니까 하나씩 이끌어 나가는 것들을 과연 우리 정부가 어떻게 조율할 것이냐. 저거 딴 건 몰라도요,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꼭 해내실 거라고 믿어요.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 시작도 남북 평화였고 끝도 남북 평화로 맺으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대통령의 역량을 발휘해서 종전선언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정치권에 이목이 쏠리고 있지만 5월 21일 그 한미 정상회담, 굉장히 중요한 정상회담이 있으니까 우리 많이 응원하자.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4.27 판문점 선언, 좀 민주당이 이거는 좀 통과시켰으면 좋겠어요. 딴 거 몰라도 180석 갖고 있을 때 판문점 선언 빨리 통과시키고 남과 북이 좀 왕래하고 막 이러면 대선 분위기도 좋아지거든요. 코로나도 전체적인 면역 체제 일구고, 왜냐면 코로나 종전 선언을 하더라도 남북이 철도가 연결되고 관광을 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빨리, 어떻게 보면 결국 대선도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말기로 힘이 빠졌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4.15 총선 때 대승을 했던 건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 방역의 성과였거든요. 저는 반드시 남북 문제 해결하고 남과 북의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들로 다시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대선도 문재인이 해낸다. 저는 그 생각 변치 않습니다. 네, 오늘 심층 분석
김오수 검찰총장의 의미, 홍준표 복당행의 복잡한 국민의힘, 송영길 대표체제의 중도공약과 대선 승리의 과제, 그리고 지지자들의 생각, 바이든 정부 대북정책,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 뭐 하나하나 짚어봤는데 뭐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만 할게요.